일슬 촬영 시작했습니다. 빨리 찍고 오늘 빨리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끼리한테 벌금 내야 돼가지고 네, 얼른 촬영해볼게요. 영상 찍고 편집까지 맞춰서 인스타랑 유튜브에 각각 업로드했습니다. 근데 인스타가 반응이 더 빠르네요. 이제 옷 정리해야 되고 여기 방바닥 닦아야 되고 신발도 다 치워야 됩니다. 동네 김밥집에서 김밥 두 줄 사왔어요. 원조김밥, 냉초김밥.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바람도 겁나 불고 릴스 찍느라고 기가 좀 빨려가지고 집에서 쉬엄쉬엄 영상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내일 경주를 갑니다. 뭐 하러 가냐면 눈 썰매를 타러 가거든요. 손 겁나 시렵다고 스키 장갑 같은 그런 튼튼한 안 젖는 장갑 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팬티랑 바지도 챙겨오래요. 다 젖는다고. 스키 장갑 사야 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동네 다이소에 한번 가보려고요. 나간 김에 올리브영도 가고 나간 김에 붕어빵도 사오려고요. 결제 수단을 선택해 봉투 사이즈를 선택해 주세요. 붕어빵 사먹으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군고구마 사왔습니다. 트롬이랑 같이 넣어 먹으려고요. 사장님이 서비스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매니저만 나와주세요. 또 혼나시네. 반갑습니다. 장성입니다. 네, 반려 전이 있는. 깜짝아. 콜리 선생님이라고.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봐봐도 돼? 이렇게 돈 되는 거는 말로 또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죠.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걸 너무 이제 하면 이렇게 키웠을 때 막 힘들죠. 막 어떤 사람 뭐 혹시 용감님은 영 MZ신데 하신다는 질문이 씻고 나왔고요.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더블 타이트 패드. 내일 10시까지 해운대에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차 타고 경주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자야 돼요. 4일치기로 가는 거긴 한데 팬티도 챙겨오라 하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짐을 좀 챙겨서 가야겠더라고요. 내일 뭐 영하 10도라는 썰이 있어가지고 옷도 단단히 챙겨 입고 가야겠더라고요. 이번에 감기로 좀 고생을 해가지고 또 감기 걸리면 안 된단 말이죠. 마몽드 블루 아줄랭 클라우드 토너. 흐름이 왔어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이걸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바르고 한번 더 발라요. 자기 전에는 좀 많이 발라요. 나온 걸로
립밤까지 발라주고요. 트리어 슈가립스 립버터 워터멜론. 립밤에서 수박바 맛이 나가지고 바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5시 반부터 알람을 맞췄는데 6시 반 마지막 알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굿킵 들으면서 오늘의 도끼를 또 충전해 보려고요. 제가 요새 꽂힌 노래 귀찮아 귀찮아 이제 진짜 그만하고 씻으러 가겠습니다. 가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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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고 나왔고요. 오늘 어차피 모자 쓰고 갈 거라서 머리는 안 감았습니다. 더우픈 청룡 티셔츠 오늘 게시합니다. 택도 아직 안 돼. 완전 세고 싶어. 너무 커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박시한 티셔츠를 안 좋아하고 즐겨 입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박시해가지고 처음 입어보고 많이 난감했는데 레이어드가 답인 것 같더라고요. 교환 환불 불가. 큰일 난 게 생리를 곧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터질 것 같은데 제 느낌상 눈썰매 타다가 터질 것 같아요. 짜잔. 남녀 공용이어가지고 옷이 겁나 큽니다. 단품으로 입기 너무 부담스럽게 커가지고 긴팔 티에다가 레이어드를 해봤고요. 제가 이거를 이 청룡 이거 하나 때문에 한 거거든요. 새해 굿즈 느낌으로다가 이 티셔츠 입고 있으면 올 한 해 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올 연말까지 야무지게 입어보려고요. 썰매 타러 가는 거라서 하의는 따뜻하고 편하게 리스팅 기분 조거 팬츠 입었고요. 수름이랑 산책하러 나갔다가 밖에 겁나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바지 안에 레깅스 입고 가려고요. 레깅스, 기모 바지, 브라스코. 오늘 가방은 노 컨텐츠 수지 백팩 오늘 게시하려고요. 제가 이거 사고 열흘 정도 기다려서 받았는데 딱 도착하니까 시즌오프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가 조금 아팠습니다. 어제 다이소에서 사온 1,000원짜리 목장갑, 아니 반장갑, 헬스장갑, 뭐 골프장갑 이런 건 있었는데 스키장갑이 없더라고요. 다 털린 건지 안 파는 건지 아무튼 밑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눈썰매 이거 손잡이 잡을 때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이걸로 샀어요. 준비 다 했고요. 옷 입고 나가보려고요. 오늘도 만만한 노스 패딩 입고 갑니다. 전구까지 꼈고요. 키링 달았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 담기네요.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마라. 아니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사갈까. 나 아깝긴 함. 멋져. 아 이런 거 쓰지도 않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와. 아 설렌다. 종류별로 샀나? 아야 맞다. 내 고추 참치 들고 왔네. 고추 참치. 야 꼭 받아가야 돼. 고추 참치. 고추 참치를 왜 들고 와? 그때 못 줬었다 얘가. 오늘 아침에 챙기다. 흰밥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다 얘가. 김이랑 싸서 먹으면. 오랜만에 진짜 멀리 가네. 마스크 있어 밥에? 아니 얘는 7일이 즐기는 애라니까. 나 진짜 1도 1등도 안 하고 왔겠지. 우리 병원 좋아해요. 아 오늘 영하라서 안 오는 것 같다. 아 얘는 태워야 되는데. 야 춤추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는데. 야 나
나도 갈래. 이거 하는 게 뭐야 그러면? 타이틀은 된다 그래. 타이틀도 아는데? 롤러코스터는 안 한다 했는데. 우리 세명 다 같이 들었는데 뭐지? 어 여기 있다. 눈썰매장. 재밌겠다. 이게 안 한다는 거. 야 그래 이게 뭐 250m래. 야 재밌겠다. 옆에 초록색 봉 밀면서 출발할게요. 출발 깔고 앉아주세요. 최대한 세게 밀어주세요. 출발. 매운맛? 아 매운맛 하나. 출발할게요. 출발. 다음 분도 올라올게요. 다리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출발. 와. 다음 분도 올라올게요. 양손 다리 앞으로. 출발. 다음 분도 올라올게요. 출발. 야. 안전바는 강제로 당기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겠다. 그래서 와. 먹어봐. 한 줄에 4,000원. 대박이다. 거기 앉으면 되겠어? 에이 손 들어. 바이킹 탔다. 이제 5회차? 감사합니다. 제인은 다르다. 나랑 이건 편하겠지? 야 진짜 우리 꽃 데리고 다녀야 돼. 버리면 안 돼. 내가 술을 몰았다는 거 아니겠지? 야 엄마를 이거 필요도 없네? 그니까 너무 감정하다. 진짜 내 자식이었으면 내가 버렸다. 바로 염 끊음. 대박. 이제 벌써 정했나? 아. 뭐? 아, 신기해.
야, 근데 맛있겠다. 응. 이게 뭐가 흥분이냐. 뭐야? 뭐야? 간택당했다. 아, 근데 발톱이 진짜 길어. 나를 만져라. 진짜? 차갑다, 차가워. 야, 이건 누구의 무덤일까? 대단한 사람이 지금 도구라고. 도둑놈아! 돌게이트 하나 찍겠다고. 이어서 30m 안 돌게이트 하나. 고생했는데. 고생했다. 집에 도착했고요. 등에 핫팩 붙이고, 배에 핫팩 붙이고, 발에도 핫팩을 붙이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추워가지고 놀기 괜찮았습니다. 놀이동산에 사람도 별로 없어서 타고 싶은 거 다 타고 왔거든요. 날이 너무 추워서 하이톤, 드라켄 같은 엄청 유명한 롤러코스터는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롤러코스터를 안 타도 상관없었는데 같이 간 친구들은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눈썰매 5번 탔거든요. 운전은 회수하고 왔고 경주월드에서 제일 긴 눈썰매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저는 조그만 거 타고 왔는데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길다란 거 진짜 오픈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경주월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그거 오픈하면 한번 타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매점 음식은 진짜 맛없었고요. 눈썰매에 엉덩이 다졌는다 해가지고 팬티랑 갈아입을 바지랑 다 챙겨갔는데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되게 뽀송하게 잘 타고 왔고 진짜 찐 눈썰매 판때기 잡고 타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엉덩이가 많이 젖더라고요. 그건 좀 비추. 엄청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놀이동산도 다녀와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눈썰매가 많이 빡쳐가지고 산책도 한 판 다녀와야 합니다. 주름. 다이소 목장갑 이거 꽤 괜찮은 듯. 오늘 저녁은 하남돼지집 삼겹살 볶음밥이고요. 밥 차려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대충 챙겨 먹어보려고요. 저녁 후딱 먹고 왔고요. 화장 지우고 이제 잘 준비를 슬슬 해볼 건데 제가 쓰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원래도 캡슐 모습, 장벽 모습으로 유명한 제품이었잖아요. 우리 민감성 피부가 쓰기 더 좋게 2세대 캡슐 크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 올리브영 미스템, 품절템으로 유명했는데 굳이 왜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우리의 민감성 피부는 건강한 피부보다 세라마이드의 길이가 짧고 양도 적어서 피부 장벽에 빈틈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피부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 무너진 장벽 때문에 피부가 계속 건조하게 되고 자극받고 무너지고 건조한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해요. 에스트라 선생님들은 이 민감성 피부 장벽의 특징을 발견했고 우리 민감성 피부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우리 구 아토베리어 크림은 한 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2세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길이가 긴 롱체인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링컵 세라마이드를 추가해서 총 3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를 캡슐 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크림 안에 고밀도 세라마이드 캡슐이 무려 100만 개나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캡슐 알갱이는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 온도에 쉽게 잘 녹아서 자극 없이 바를 수 있습니다. 사실 순한 제품이라는 건 이미 여러 테스트를 통해 검증이 되었지만 제가 써보니까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 제일 순하다. 이게 피부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크림을 이렇게 펴바르게 되면 이 고밀도 세라마이드 캡슐은 우리의 피부 장벽에서 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는데요. 바로 세라마이드가 우리 피부 장벽 빈
틈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에스트라만의 특허받은 기술력 때문이에요. 저도 전에는 그냥 피부에 흡수만 되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건조하고 손상된 우리 피부를 회복시켜주려면 캡슐이 피부 깊은 층으로 흡수돼서 사라지는 것보다 피부 장벽 각질층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은 되게 꾸덕해. 발랐을 때 막 나쁘지도 않아. 근데 이상하게 속당김 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아, 이래서 그렇게 땡겼구나 싶더라고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1회 사용만으로도 효과 빠른 장벽 보습이 가능한데요.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보습이 누적돼서 보습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에 정착해서 꾸준히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돌아온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느라 화장을 아직까지 못 지우고 있는데 화장을 또 지우고 오겠습니다. 화장 후다닥 지우고 왔습니다. 화장하기 전에는 얇게 펴바르고 자기 전에는 엄청 많이 발라요. 슬리핑 팩처럼 두껍게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까지 속당김 없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고요. 화장할 때도 들뜨거나 밀린 현상 없이 화장이 진짜 잘 묻더라고요. 그리고 눈가처럼 피부가 얇은 곳은 수시로 덧발라주고 있습니다. 바르고 나면 피부 속으로 촉촉하게 흡수가 되고 피부결은 코팅된 것처럼 매끈하게 마무리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끈적거리는 마무리감을 좋아합니다. 네.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끈적거림 없이 유수분 밸런스가 균형있게 잡혀서 만족스러운 제품인데요. 제가 또 주기적으로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그때마다 아토베리어 365 크림 효과를 진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민감성 피부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피부 민감도 0.00, 손상 피부 장벽 2배 개선, 그리고 피부 민감도 51% 개선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제품이에요. 그만큼 민감성 피부가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제품이고요. 계절이 막 바뀌면서 조금만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으면 피부에 무슨 밸런스가 무너지는지 피부가 진짜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냥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에 막 열이 이렇게 오르면서 피부 껍질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껍질이 벗겨지니까 엄청 따갑고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빨리 씻고 아토베리어 365 크림 발라야겠다 막 씻거든요. 피부 뒤집어졌을 때 전 어떻게 하냐면 며칠 동안 아토베리어 365 크림만 계속 바릅니다. 그러면 이 화한 이 뜨거운 기운이 싹 가라앉으면서 피부결부터 각질까지 피부가 전체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제 원래 피부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효과를 진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처럼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건성 피부이신 분들께 진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괜히 남들의 엔통템, 인생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 할인 소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올리브영에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 20% 할인된 가격이 26,400원에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이나 올리브영 홈페이지에서 우리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크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에 똑같은 영상을 올렸거든요. 인스타는 조회수가 3만회가 넘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조회수가 7천회가 나왔습니다. 인스타 알고리즘이 좀 더 달달하다. 데일리룩 쇼폼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번 주 쇼폰 컨텐츠는 패션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거를 좀 도전해볼지 고민이에요. 일로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와주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엄마한테 왔어요. 일찍 일어나기 성공. 어제 놀이동산 가가지고 기절했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친구랑 부동산 가기로 해가지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친구 만나서 부동산 가려고요. 3월이면 자취방 계약이 끝나거든요. 이사 준비를 살살 해야 합니다. 친구랑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와가지고 같은 동네에 지금 살고 있고 계속 이쪽에서 이제 살고 싶어가지고 또 근방에서 집을 알아볼 거거든요. 부동산 소장님한테 연락드려서 나간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제가 막 대청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려고 했던 이유가 집을 내놔야 돼가지고 제 경험상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하면은 집이 금방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집을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거든요. 전세 사기 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집은
절대 전세로 안 가려고요. 무조건 월세다. 부동산이랑 집 주신 분한테 이사 나갈 거라고 얘기 드렸고 이제 집을 보러 좀 오실 것 같거든요. 모델하우스 느낌으로다가 깨끗하게 치우고 하려고요. 잘 놀다 오긴 놀다 왔는데 경주에도 해서 결국 생리 터졌거든요. 집에 탄풍이 떨어졌더라고요. 탄풍 좀 사놓으려고요. 할인할 때 많이 사놨어야 했는데. 아 요새 이게 너무 핫한 거예요. 저 빼고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스탠리 텀블러. 쿠팡에서 어제 샀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텀블러가 너무 커서 제 얼굴이 다 작아 보이네요. 보라색 그리고 크림색이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샴브레이 컬러에 저는 딱 꽂혀가지고 별 고민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샴브레이로 갔습니다. 굳이 이렇게 큰 물통을 산 이유는 이게 거의 900ml니까 하루에 이거 두 통 마시면은 물 거의 2리터 마시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물 안 마셔요. 이제 좀 물 좀 많이 마셔보려고 텀블러 대짜를 사봤습니다. 밖에 들고 다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가볍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무거운 그런 무게감도 아닙니다. 빨대 달린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요새 그렇게 핫하다는 난리라는 스탠리 텀블러 저도 사봤습니다. 구운 가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디자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쿠키빵. 언니는 한번 해보고 갈래요? 그냥 아무거나 바르고 다시 얘기해보고. 이거 정말 별로 없는데? 뭐야? 꿀크림 발라? 헤이즈 발랐어? 동아리를 사갈까 또 생각해봤고 동아리가 예쁜 거야. 그러면 진짜? 응, 진짜 예쁘더라. 서점 나보고 네가 말한 해리포터 모자를 꼭 보고 싶었거든. 해리포터 모자가 없는 거야. 근데 동아리는 핑크라서 별로. 근데 그래서 이상. 거기 영화관이 없어. 어? 영화 보려면 센텀이나 경성대 같아. 동아리인데? 마트도 없어. 살기 불편하겠네. 여기 이사서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강아지 산책하게. 인도 폭이 자전거 도로 나는 거 같아. 공사 많이 하고 내가 이사 오면 그 옆에 건물 공사 계속 인스타 보고 팔로우 해봐. 팔로우부터 팔로우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해봐. 왜 팔로우 했냐면 스타일 좋은데. 스타일 몇 점? 15바꿔 랜덤 돌리기. 나는 마음에 드는 중앙인데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서 문제. 나는 딱 미세잖아. 여기는 집이 안 나가는 집인가요? 집이 얼마나 좋아. 우와. 집이 너무 좋다. 너무 예쁜데. 이런 데 보면 다른 집 못 보는데. 방이 좋던데. 와, 그럼 화장실 두 개. 와. 야, 여기 에어컨 같은 경우에 봐. 와. 좀 전에 집을 보고 난 이후로 머리가 좀 아파서 기대를 1도 안 하고 왔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집을 봐가지고 이제 엥간한 집은 봐도 썽이 안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한 예산을 조금 벗어난 예산 밖의 집이고 필요 이상으로 조금 넓은 방이 3칸이어가지고 평소가 넓어지니까 관리비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부담을 해야 하고 옵션이 없어서 가전제품까지 제가 또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집이 이제 지어진 지는 조금 됐는데 아직 아무도 안 살아서 그냥 새 집이라고 보면 되는 신축이라서 인테리어도 진짜 깔끔 아무것도 없는 가격이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와서 메리트면서 이제 살짝 불안한 왜지? 싶은 저는 3월에 이사 나가야 되는데 이 집은 1월 말까지 들어와줘야 되는 이사 기간도 안 맞아가지고 코딱지만한 집에 있다가 너무 넓은 집을 보고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붕 떴어요. 내일 오전까지 부동산에 연락을 드리기로 해서 가기 전까지 내일 아침까지 좀 더 고민해보고 친구가 좀 고추 참치에 밥 비벼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대가리가 너무 아프네요.
스탠리 텀블러에다가 호박파차 티백 두 개 우리는 중이에요. 빈깡통일 때는 괜찮았는데 물이 남으니까 겁나 무거워졌어요. 오늘부터 물을 야무지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아까 집 보고 온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아이엄 영상 편집 결국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은 라면입니다.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김장김치 벌써 다 조지고 꼬다리만 남아서 꼬다리 썰어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부터 마시고 있는 호박 파차. 이번 주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강제 인싸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그로브 부산 쇼룸 놀러 가는 날입니다. 제가 그로브랑 그로브 실장님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 중인데 그로브 실장님한테 DM 받아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실장님께서 쇼룸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바로 냅다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면접 보는 날. 어제 집 보고 약간 넋이 나와가지고 면접 준비 1도 못했고요. 면접 보고 와가지고 면접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900ml 네. 다 마셨습니다. 어제 밤부터 마셨는데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로브 주머니 니트에다가 카멜 색사 골덴바지 입고요. 여기 이제 노스패딩 뒤집어 쓰고 가려고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변태 안 같아.
감사합니다.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난 이제 나. 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맞아. 면접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은 황남빵 4개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자리를 제안을 받아가지고 오늘 면접 보고 2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다시 취업할 거라고 일자리 알아본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3교대로 일자리를 구했으면은 이렇게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을 알아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았는데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했고 해보고 싶었던,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2월부터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늘 아침도 황남빵입니다. 오늘 옷부터 먼저 갈아입었는데요. 김해 가야 되는데 30분 뒤에 출발하는 게 목표거든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전. 진짜 대박인 게 저 내일도 약속 있어요. 주울 풀약속입니다. 풀약속. 안에 히트팩 입었고 엄청 헤비한 훌리트를 입었습니다. 무대 의상 같죠? 주인공 바지. 시장에서 되게 귀여운 바지를 찾아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회색 스타킹 신었고요. 집에까지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배낭 메고 가려고요. 10시 반에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준비를 생각보다 빨리 해가지고 시간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디건이 엄청 박시하고 삐딱삐딱해가지고 니트랑 이렇게 껴입었는데도 안 불편하고 무겁지도 않고 좋네요. 바지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위에는 좀 나를 줄여서 입었고요. 그래 보인다. 반지 팔아가지고. 그거 너무 사고 싶었었거든. 지우.
먼 산을 보네. 박재우! 재우야. 콧구멍밖에 안 보인다. 이모? 이모 해봐, 이모. 할머니는 하나. 예쁘다. 뭐가 예뻐? 형, 이 풍경이. 도대체 뭐가? 모델 아이가 모델이세요? 야, 너 진짜 웃긴다. 박재우. 재우 없어요. 재우 없어요? 어? 재우 없다. 싫어. 아이쿠. 아이쿠. 아이고. 봐줄 거 아니야? 언니 언제 낳고 싶어? 엽산 먹어. 나 요구 중이야? 나 엽산 먹을 거. 다 벌써? 다 빨리 낳고 싶다고. 나 이거 빨리 낳고 싶은 거. 어차피 키우러 하면은 애기를 낳을 거면 그러면은 노력을 해라. 학교를 많이 하라. 여름이 6살이야. 못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 어? 남영 자나?